지문 1은 사망한 전나정, 지문 2는 최태국 회장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살해 당시 전나정이 본능적으로 칼을 손으로 막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최태국 회장이 살아있는 전나정을 칼로 살해했다는 뜻입니다. 아니야! 전나정 우리가 죽였어. 한동우, 이시혁 내가 죽였어. 우리가 죽였어! 대표님, 진정하시죠. 대표님, 진정하세요. 최주환, 한동우, 이시혁 세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전나정을 죽였다 믿고 있었겠지만 아닙니다. 얘를 데리고 온 것도 너희 셋, 죽인 것도 너희 셋 맞냐? 맞냐? 예, 예. 꺼져.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 말 똑바로 들어. 만에 하나 오늘에 대해서 누가 너한테 물어보면 너의 대답은 모른다. 하나뿐이다. 너한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알겠니? 네. 네, 아버지. 현장에 도착한 최태국 회장은 최주환, 한동호, 이시혁을 보낸 후 죽은 줄 알았던 전나정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 전나정을 살해했던 겁니다. 징계 혐의자 소설 씁니까? 증거도 없이 추측만 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증거. 최태국 회장의 비서실장 하일구 씨. 그가 그날 밤 몰래 찍은 영상이 그 증거입니다. 한 회장의 집에 있던 칼로 전나정을 살해한 최태국 회장은 하일구 씨가 건넨 손수건으로 피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하일구 씨는 그 손수건도 지금까지 보관했다가 저희 측에 제공했습니다. 당시 손수건엔 특정 무늬가 찍혀있습니다. 최태국 회장이 늘 끼는 반지 무늬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일구 씨는 다시 참고인석으로 나오세요. 당시 하일구 씨는 최태국 회장과 어떤 관계였고 몰카는 어떤 경위로 찍은 겁니까? 사건이 있기 훨씬 전 제가 조직에 있을 때부터 회장님께 필요한 정보나 심부름을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날 밤은 한성범 회장님 집으로 오라고 하신 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고 어쩌면 제가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는 염려에 그랬습니다.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회장님이 살해한 전나정은 압박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압박 테이프를 풀고 시신을 공사장에 유기하던 중 여기요! 김동구가 시신을 발견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김동구를 범인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동구 씨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